아우. 아유. 다시. 안녕하세요, 수시라이브입니다. 오늘은 인터벌에 이어서 느리지만 확실하게 강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인터벌이 순식간에 좀 단기간에 운동 성능이라든지 자신의 육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면 오늘은 저를 무너지게 만들 뻔했던 산악행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착용하고 있는 중량 조끼는 30kg이고요 신발도 지금 이렇게 군화를 신고 있습니다. 여기는 인터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쪽은 한 130m에서 150m 정도 되는 길이는 길지만 완만한 언덕이 있고 이쪽은 길이는 짧지만 약간 급경사가 있는 언덕이 있습니다. 한 번 편 돌아가면 200m 정도 되겠죠. 이거를 보통 한 10번 정도 반복을 해줍니다. 당연한 거지만 언덕은 올라갈 때부터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은 저는 이 중량물에 조금 익숙해졌지만 혹시나 군장 훈련을 하실 분들은 좀 적은 무게로 10kg, 20kg 조금씩 올리시는 걸 추천드려요. 근데 이렇게 군장 행군이 정말 몸에도 좋고 딱 좋긴 한데 딱 단점이 있습니다. 저같이 뭐 구두로 많이 신는 직장인이라든지 또 군화를 신고 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몸은 안 무너지는데 발바닥이 먼저 무너져요. 네. 워낙 습하고 막 이제 군화를 신다 보면 울집이 생긴다든지 발이 까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무좀이 주름 많이 생깁니다. 막 각질도 많이 생기고 그럴 때는 지나가다가 약국을 들려서 티어쉘 원스를 사줍니다. 티어쉘 원스 있나요? 예, 국민가수 송가인님이 광고하시는 약인데 이렇게 국민가수 송가인님이 광고하시는 티어쉘 원스를 사가지고 발라줍니다. A few moments later. 티어쉘 원스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저같이 구두를 오래 신어야 되는 직장인분들 또 군인분들 맨날 군화 신어야 되잖아요. 저도 이렇게 맨날 구두 신고 또 막 촬영하면서 이제 군화 신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맨날 양말 바꿔 신고 발을 자주 씻어도 조금씩 그게 생기더라고요. 근데 이 티어쉘 원스의 장점이 뭐냐면 한번 발라놓으면 효과가 13일 동안 지속됩니다. 그리고 특허받은 실리콘 보호막이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그러니까 보호력이 엄청 뛰어나요. 무좀이라는 게 사실 치료할 때 자주 치료해야 되는 게 단점인데 그래서 한 번만 발라놔도 엄청나게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근처 약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근데 진짜 좋은 게 바르자마자 끈적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송해줘요. 바로 보송.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또 발을 회복했으면 또 가줍니다. 티어쉘 원스 최고. 렛츠고. 안되네? 가자! 다시 한 번! 와우! 와 무겁네! 고! 아우! 아유! 다시! 오! 할 수 있어! 아! 오케이! 세 번째 도전! 아이씨! I'm the king! 너네 난 못 이겨. 오늘 이렇게 해서 산악군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? 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. 사실 좀 하면 몸에 스트레스가 엄청 심합니다. 물론 그만큼 강해지긴 하지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가방에다가 5kg, 10kg짜리 작은 무게로 시작하시고
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뭐 중량 조끼라든지 플레이트 캐리어라든지 이런 거 도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인터벌이 이어서 오늘 산악인군 저를 이제 무너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훈련인데 이제는 앞으로 무너질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오늘 훈련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거 벗는 맛에 분장해 봅니다.